이 네. 자리에서 지민이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니? 너가 숙소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는데 너가 그때 핸드폰을 내려놨는데 거기에 껌이 붙어있었잖아. 그거 아직도 재벌 냄새. 그러면서 네가 되게 많이 화냈었잖아. 네가 아끼는 케이스인데 누가 여기다가 몰상식하게 껌을 뱉어놨냐고. 지민아, 이제서야 고백한다. 그 앞에 내가 있었는데 차마 그 상황에서 네가 너무나도 무수한 많은 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말하기가 힘들더라고. 이제서야 전하지 못한 진실. 지민아, 그건 내 껌이었다. 아니, 언제 이래요, 언제? 지민아, 그리고 예. 너를 위해 준비했다. 뭐야? 오. 새로운 핸드폰 케이스야. 지금 열어봐요. 지금 열어봐도 되고요. 재호 씨가 언제 이래요? 이게 뭐 한 저희가 컴백 전 일입니다. 컴백 전 일이니까 그때 지민이가 한참 그렇게 했을 때. 네, 와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전날 치킨을 먹다가 잠시 이게 껌을 이렇게 놔뒀었는데 종이 위에 놔뒀어요. 종이 위에다가. 에포지 위에다가. 네, 근데 그거를 깜빡하고 못 치웠나 봐요. 근데 그 위에다가 지민이가 그대로 핸드폰을 올려놨나 봐요.